자, 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 캐테고라이즈는 분류하는 거, 그치? 범주를 나누는 거, 그리고 제너럴이 일반적인 이거야. 그래서 일반화한대. 올더 타임은 항상 이거야, 그쵸? 어, 모든 사람은 항상 일반화를 하고 분류를 한대, 자동적으로. 자, unconsciously. 자, consciously는 의식적으로 이거야. 근데 unconsciously가 뭐야? 무의식적으로. 자, 그리고 이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게 이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치? 어.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 그게 뭐야? 그냥 자동으로 했어. 그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한대. 자, it's not a question. 자, 그것은 어떤 의문이 아니야. 그죠? 자, 뭐의 의문? 이런 건 동격의 의문이, 동격의 어우라고 해요. 어쨌든 전치사니까 뒤에 모은 거야. 어, 자, 그것은 뭐 편견이 있거나 또는 enlightened. enlightened가 밝게 만드는 거잖아? 밝게 만드는 게 계몽하는 거야, 계몽.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거. 이것도 빙에 연결되는 거야, PP니까. 네. 뭐예요? 계몽이 되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뭐, 얘가, 어떤 애가, 어, 걔는 항상 뭐가 있으면 그냥 일반화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얘가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인간은,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분류하고 뭔가를 일반화 한다, 이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죠? 이게. 일반화 한다는 건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범주는 절대적으로 뭐 하대요? 필요하대. 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뭐야? 의미상 주어. 자, 뭐 하는데 필요하대요? 우리가 function 기능하다, 작동하다, 알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대. 나누는 거, 범주를. 자, 그것들을 뭐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범주 categories 복순이가 데이로 받은 거지? 네. 자, 뭐를 준대? structure 구조를 준대. 구조 어떤 틀을 준대. 자, 뭐에? to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에.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왜냐면, 자, 우리가 목차를 보고, 영어 같은 것도 목차를 보고, 이거를, 아니, 영어가 아니라 수학 같은 거, 목차를 보면 전체 그림이 나와야 돼. 원래 나중에 수능 때. 아, 여기서는 어떤 거, 이렇게 대충 대략적인 게. 자, 그게 뭐야? 목차 같은 거 나누는 게 뭐야? 이거잖아. 범주.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가 할 수 있잖아. 자, 한번 상상해봐. 명령문이죠? 자, if we saw, A as B지. 그지? 네. A as B. 자, 그럼 뭐야? A를 B로 여기다. 그래, 보다. 자, 모든 아이템과 모든 시나리오를 진실로 뭐하게? 독특하게. 어, 독특하게 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 이거야. 여기서 이제 만약이라고 하면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흐름상 그렇게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 항상 뭐 보는데 어떤 아이템, 어떤 물건 봤는데 항상 독특한 거야, 새로운 거야. 어떤 시나리오를 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새로워. 그럼 기억해야 될 게 졸라 많잖아. 그럼 뇌에 뭐가 걸리는 거야?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야, 그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래요? We do not even have a language. 자, 심지어 뭐도 갖지 못할 거래. 언어. 어, 그래. 언어도 갖지 못할 거래. 그치? 왜? 언어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거를 배우고 한글을 떼잖아. 근데 어떤 단어를 볼 때마다 얘는 항상 새로운 거야. 그럼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언어를 습득하기가 졸라 힘든 거겠지. 그치? 어. 자,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지도 못할 거야. 자, 어떤 언어?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을 표현하는 언어. 그죠? 묘사하는 언어. 됐어요? 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 분류화 일반화의 장점을 말한 거야. 장점. 알지? 근데 여기 그러나부터는 뭘 말한 거냐면 이 분류화와 일반화의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버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중요하겠지.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거 문장 삽입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자 necessary, useful, instinct. 자, 뭐야? 필수적이고 유용한 instinct 뭐죠? 본능. 그래, 본능. 그지? 왜? 아까 우리는 범주어와 일반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동적으로, 무의식으로. 그게 본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자, 뭐 하는 본능? 일반화하는 본능은,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distort. 왜곡하다. 우리의 세상의 관점을, 우리 세상, 세계관을 왜곡할 수 있대. 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일반화와 범주화의 장점을 말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단점을 말하는 거 알죠? 자, it can make us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문제는 아까 5번 문장 들어가는 거야. 알지? 순서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그것은 make 무슨 동사? 오형식 오형식에서도 사역동사죠?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그룹이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룹 together 모으다 알죠? 네. 자,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이 범주화를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자 잘못 실수로 자 어떤 것들을 그룹 짓게 만들 수 있대. 그죠? 자 또는 뭐를 사람들을 또는 뭐를 나라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템을 말하는 거지. 어떤 것들을 자 어떤 애들이야 그냥 아 actually very different. 자 실제로는 매우 다른 애들을 그죠? 다른 이것들을 함께 그룹 짓는, 그룹 짓는다는 게 뭐야? 범주화로 하는 거죠? 네. 자, 범주화 실수로 그렇게 하게 만들 수 있다. 됐어? 네. 같은 게 아니라 매우 다른데, 자, 매우 다른데 같게 범주화를 한 거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자, 그것은 또 나오네요. 사역동사, 목적어, 뭐, 동사, 원형.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 수 있대? 가정. 그래, 가정하도록. 자, 여기 접속사 대 생각된 거야. 대디아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대. 자, 대디아가 뭐예요?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자, 하나의 범주 안에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자, everything, everyone이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자, 한 범주의 모든 것이 어떻다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대요. 자,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생각하게 만든 거야? 잘못 생각하게 만든 거야? 잘못 생각한 거지. 그지? 한 범주 안에 있지만, 위에 뭐라 그랬잖아. 다를 수 있는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알죠? 네. 자, 그리고 maybe 아마도, 자, most of all은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근데 unfortunately까지 배웠으니까, 가장 불운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불운한 것은. 알지? 네. 자, it can make us. 자, 그것은 make도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 다음에 점프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죠. 자, 우리가 뭐하게 만들 수 있대? jump to conclusion. 자, 직역하면 뭐야? 결론으로 점프하는 거야. 결론으로 점프하는 게 뭘까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자, 뭐에 대해서? about a whole category. 전체 범주에 대해서. 자, 이 콤마는 안 찍혔지만 be based on이죠? 뭐뭐에 근거해서 자, 뭐에 근거해서? a few, 몇 개 심지어 just one, 하나 그지? 하나의 unusual example 특이한 예에 근거해서 자, 몇 개밖에 자, 오류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뭐야?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선생님이 채윤이만 보고 신장구 여자애들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뭐야? 일반화의 오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범주세요. 자, 몇 개만 보고, 그죠? 네. 그리고 심지어 몇 개? 하나. 하나의 특이한 예시, 특이한 체윤이만 보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체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말하는 거죠. 알지? 네. 아. 자, 그래서 5번 앞에까지는 일반화의 장점. 5번 밑에서부터는 일반화의 단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재가 뭐야? 일반화의 유용성과 위험성.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법도 문법이지만 내용적으로 나오면은 그 5번 문장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쉽게 나오면.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슛, 슈팅 마지막 거. 이 두 개는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봤는데 내용이 다 그지 같아. 그죠? 내용이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문법으로 막 이렇게 특이한 문법이 또 있지도 않아요. 그지? 기본적인 거니까. 자, energy drinks are BPP죠? 자, 마켓이야, 마켓. 마켓이 원래 명사는 뭐예요? 시장. 그지? 그래서 마케팅 한다는 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든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비마케티드.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석에는 뭐라고 하냐면 팔린다라고 돼 있어요. 팔린다. 그지? 자, 에너지 드링크는 자주 팔린대. 그지? BPP. 자, 얘도 콤마는 안 찍혔지만 분사 부문이에요. 알지? 자, 뭐 하면서? 자, young adult. 여기 젊은 어른들. 젊은 어른들이니까 밑에는 해석으로는 청소년이라고 했더라고. 자,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면서 이거죠. 그지? 에너지 드링크. 자, 뭐와 함께? 자, declaration은 뭐냐면, 원래 declare 이게 선언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말이요, 말. 알지? 밑에 네. 공표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 어떤 말과 함께야? 자, 동격이 어부예요. 전치사니까 ing지? 네. 자, mental and physical energy levels. 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에너지 수준을 뭐 한다는 말과 함께야? 증가시킨다는 말과 함께. 자, 이거 비타오백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져요 라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타켓으로 이 에너지 드링크가 자주 팔린다 이거야. 됐죠? 자, as well as 네. 그럼 뭐야? B, as well as A죠. 자, B를 저기다 적을게. Increasing에다가. 알겠지? 네. 자, 왜냐면 여기 문법으로 나오면 여기 병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B하고 A. 내용적이거나 어떤 구문적으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지? 네. 여기가 ing니까 여기도 ing. 자, 뭐 할 뿐만 아니라 providing a short term boost. 자, 단기간에 어떤 힘, 그래,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 뭐에다가, to mood and performance. 분위기나, 어떤 기분이나, performance, 수행 능력. 그죠? 그런 거에 단기간에 이런 부스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리고 B as well as A 할 때는, 요 A하고 B 중에는 B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거야. 나돈니 버덜소 했더는 거기서도 똑같이 B의 내용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여기 ing랑 여기 ing가 병렬인 거 잘 체크해 놓고 문법 문제 나오면 요거예요. 알죠? 네. 여기 분사 부분도 있지만 됐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좋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 자, however 그러나 some energy drinks 자, 몇몇 에너지 드링크는 contain 포함한데 거의 3 times the caffeine. 자, 3배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지? 자, 뭐에? On average, carbonated soda. 자, 카본, 탄소 알죠? 네. 그래서 평균 탄산수, 알죠? 탄산 음료보다 탄산 음료에 3배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대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비록, 자, 비록이니까 여기는 좋은 내용 나올 거야, 나쁜 내용 나올 거야? 비록 주어가 비록 주어가 동사 일지라도 이랬죠. 흐름사 좋은 내용이 나와야지. 해볼까요? 자, the acute mood effect. 자, 뭐야? 그 급속한 단기간의 분위기 효과,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자, 뭐랑 관련된 PP죠?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consuming energy drinks.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과 관련된 단기적인 분위기 효과가 자 종종 뭐 할지라도 긍정적일지라도 그지? 네. 진짜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되게 졸렸는데 잠깐 깨 각성 효과로 그지? 네. 그럴지라도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뭐 생각된 거야? 위치 R 알겠죠? Be associated with 밑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요 R의 주어는 뭐예요? R의 주어는
acute 뭐지? 그래, effect죠? S니까 여기 아웃 거지? 네. 자, 그 단기적인 효과가 긍정적일 순 있지만, 자, 주기적인, 규칙적인 에너지 드링크에 오는 소비는 그래서 컨섬션이 주어니까 여기 is 네. 온 거죠. 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뭐와? 자, undesirable mental health effect. 자, 바람직하지 않은 desirable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건강 효과와 관련이 있대요. 그지? 네. 안 좋다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자주 마시는 거. 그지? 자, 그 안 좋은 정신 건강이 뭐야? 예를 들면 서체즈 불안, 우울, 그리고 아마도 무드 디소요. 정신 장애, 알지? 이런 것들. 자,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여기도 콤마 안 찍혔지만 be based on이죠? 분사군이라는 거야. 자, 뭐에 근거한 136명의 그 대학원생 자, 그 학생들 그 걔네를 기초로 한 연구에서 자, 그 연구자들은 작가들은 데디아를 뭐 했대? 관찰했대. 자, 얘는 접속사 대시에요. 뒤에 목적어 절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겠지. 자, male student. 자, 남자 학생들, 남성 학생들은 자, in generally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야. 수거야.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로 바꾸면 돼요? general me. 알지? 똑같은 거예요. in general. 네. 자, 일반적으로 consume more energy drink. 자, 더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대. 누구보다? female student. 여학생들보다. 자, moreover. 게다가 자, 여기 접속사 좀 잘 봐도 이제 접속사 문제. 자, 게다가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소비했대요. 자, 뭐 할 때 그들이 BPP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지?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대요. 자,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를 뭐 하는 것? 소비하는 것.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이거요. 자, 얘는 하나로 하면 뭐야 또? regular이죠? 그냥 부사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소비하는 것은 자, 워드가 동사고 소비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져. 네. 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뭐와 더 낮은 학업적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 그치? 에너지 드링크 자주 마시면 성적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뭐 멍한 상태에서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 자, 또 다른 연구인데 시부라 또 다른 연구. 자, 뭐에 근거한 502명의 젊은 남성 그리고 567명의 젊은 여성에 근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 작가들은 관찰했대요. 대, 니아를 접속사 대. 자, 뭐 에너지 드링크 소비야. 자, 하루당 100ml의 에너지 소비는 그죠? 자,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상당히 관련이 있다. significantly. 자, 뭐와 관련이 있대요? anxiety. 불안과 관련이 있대. 자, 뭐는 아니지만 though not depression.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뭐 이리즈 이런 거 생각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자, 그것이 비록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불안과 관련이 있다. 누구한테서의? 남성에서의. 그지? 자, 그러나 어디는 아니다. 여성에서는 아니다. 그지? 네. 남자가 불안해. 남자가 왜 일찍 죽는데요? 안 울어서 그렇대. 안 울어서. 감정 표현을 못하고. 그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자, 이거는 모르겠어. 내용이 X같아서. 자, 이거는 이제 뭐. 문법? 문법으로. 근데 문법도 막 되게 어려운 문법은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가보세요. 네. 오케이? 네. 잠깐만 쉬었다가 최종 한번 할게.